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오늘 그 병아가 그 수술 부위 실밥 제거를 하고 지금 보온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. 여기 그 옥천군 안내면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는데요. 보온에서 대전 약 한 4-50분 걸립니다. 지금 한 절반 정도 왔는데 지금 병아가 상처가 잘 아물어서 다행입니다. 오늘 실밥 제거 무사히 끝냈고요. 지금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또 병아가 좀 다쳐갖고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도 받고, 예. 지금 병아가 80년 노랭이 계열입니다. 이거 80년 노랭이 계열인데 그 혈통을 정말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병아의 모견 타나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. 그 찬미를 제가 분양을 받아서 이제 K협회라고 예, 제가 받은 그 국견협회에서 그 찬미라는 아이를 분양을 받아갖고 이제 그때가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 여기 발정이 와서 이제 급여 시기가 돼서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아이들하고 급여 시킬 수도 있는데 또 이제 가주라고 해서 여주에 가서 이제 급여를 하고. 이제 구비하면서 이제 자기 원하는 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노랭이 계열 80년 노랭이라고 한국아 우리 그 진돗개 역사상 아주 유명한 명견이 있었는데 개 혈통 중에 가장 우수한 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복이라는 그 황구 예, 그 인데 아주 그 인상 깊은 게 좀 이제 크지도 않고 짜임이 좋고 무엇보다도 이제 안색이 굉장히 좀 붉은 안색에 두상도 이쁘고 아주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이상적인 그 우리 토종 진돗개의 멋과 맛이 살아있는 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어느 개하고 교배를 하고 싶다고 그 교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부탁도 드리고 해갖고 그 씨를 받게 됐습니다. 대부기하고 찬미하고 해서 제가 세 마리 내는 박이 이제 암놈 한 마리, 순놈 두 마리 났는데 이제 순놈 한 마리는 뭐 창원에 학교 선생님,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 하시는 분께 갔고 탁구라는 그 내는 박이 수컷하고 타나라는 내는 박이 암놈을 제가 두 마리를 제가 이제 종견과 종빈견으로 가지고 지금까지 애견인 분들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키우면서 참 어떤 성품이라든가 외형적으로 참 명견의 후손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. 제가 이제 그 타나하고 제가 대표견 가지고 있는 태백이 내는박이하고 교배를 해서 제가 혐화를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. 지금 이렇게 지금 옆에서 아주 저하고 가고 있습니다. 침도 안 흘리고 아주 말썽 안 일으키고 한 시간 거리를 왕복으로 왔다 갔다 치료 잘 받고
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영상을 담았는데요. 우리가 그 진돗개를 반려견으로 키우면서 최대 그 명견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제 명견이란 뭐 내 개는 멋지다, 내 개가 최고다, 좋다, 이쁘다 뭐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우리 그 동네에 손세차 하시는 사장님이 개를 항상 키웁니다. 뭐 이제 가게에서도 키우고 주택에서도 키우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뭐 개가 좋다, 순정이다, 이쁘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. 다 내 새끼가 이쁘고 최고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인된 혈통이 고정되고 무슨 명견들의 후손으로서 이제 검증된 개를 키우는 것, 이제 뭐 어느 협회 개라고 해도 단계가 있습니다. 뭐 개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아주 훌륭한 개들도 있고 한데요. 외형적으로도 퇴화되지 않고 멋스러우면서 안색이 붉고. 근데 외형적으로도 그 뒷받침이 돼야 되고 성품이 우수해야 됩니다. 제가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한 시간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하면서 정말 그 제가 평안한 여러분께 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. 보통 이제 이 진돗개들 차에 태우면 침도 많이 흘리고 뭐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앉아서 주변 환경도 보고 얌전히 옆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은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뭐 이거를 연출하려고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고 가면서 하도 기특해서 제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 우리가 그 외형적인 그 멋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그 진돗개다운 성품 무시할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 진돗개 그 고유 성품이 뭐 영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청결성, 뭐 귀소본능, 수렵성 뭐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 진돗개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평생 반려견 명견, 일생 일 명견이라고 하는데, 저희 그 충진에서는, 우리 순수도 토종 진돗개를 사랑하시는 애견인 분들께, 정말 그 좋은 순수 혈통 진돗개를 혈통 보존하면서 육성하면서 좋은 개들을 분양하는데, 어떤 그런 사명감,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아이들 케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. 뭐 이제 애견인 분들이 저한테 오셔갖고 뭐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좀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 좀 또 넉넉히 후원해 주시고 또 형편이 부족하신 분들은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은 저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든지 뭐 드릴 수 있습니다. 뭐 무료 분양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좀
사료값 받고 드릴 수도 있고,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저하고 소통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이제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들 가져가셔갖고 잘 돌보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분께 연결지어주는 어떤 그런 보급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처갓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여러분들 충진에 인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과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시간 만남 항상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, 우리 그 충진의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, 내 스타일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셔갖고 담소 나누고 어떤 인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이제 중간에 접어들었는데,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잘 이루시기 바라고, 날씨가 무덥습니다.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